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려고 했습니다. 아주 쉬운, 편안한 방식으로 강의와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느냐. 요즘 뭐 사드가 아니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대두하고 있는 것은 원격 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격 수업 방식들을 가지고 교실에 가지 않아도 수업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화두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방식은 칠판 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그 교실에서 이제 펜을 가지고 쓸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상 지금 그 유튜브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OBS로 하는 법, 촬영해서 편집하는 법, 뭐 카메라 트래킹을 쓰는 법, 이렇게 많이들 그것이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그런 방식들이 다 실시간이 상당히 어렵다. 또 녹화 없이 편집이 되는 것 중에서도 좋은 화질로, 양질의 화질로 되는 것을 만드는 방식이 무엇이 없을까 해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선생님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에 새로 개발된 다림의 강의 녹화 시스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이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있는 교탁이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선생님을 찍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 이 카메라로 찍은 화면하고 선생님의 노트북 혹은 선생님이 칠판에 가서 적는 것이 이제 나올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선생님 칠판으로 가서 하시는 순간 자동으로, 특히 전자칠판은 자동으로 커져가지고 여기에 선생님 모습과 칠판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몰입도가 높아지고, 또그 강의는 교실에 와도 그 칠판 부분을 자세히 못 보니까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동안 나와 있는 다양한 수업 녹화, 강의 녹화, 이것은 제가 여기다 강의 녹화 쳐본 겁니다. 강의 녹화를 쳤을 때에 나오고 있는 많은 방식들, 스마트폰 화면으로 하는 거, 뭐 얼굴을 넣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것등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강의 녹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것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방식들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그 강의 녹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뭐 이런 장치들을 써서 하고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들은 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칠판을 녹화하거나 혹은 파워포인트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동영상을 넣거나 하는 것들이 다 만만치 않은 방법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내용은 이제 라이브로 교실 것이 밖에 갈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내용과 함께, 정말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맞는 강의 장치를 다림이 개발해서 이제 강의의 혁신, 교실에 와서 하지 않아도 강의를 충분히 듣는 내용이 되고, 칠판도 파워포인트도 자료도 다할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강사 트래킹 시스템을 개발해서 정말 전 세계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쓸수 있는, 제가 이렇게 따라가면 충분히 따라오고 거기에 크로핑을 시켜서 특별한 그 영역만 해서 칠판을 이렇게 쓸 때는, 이 부분에 칠판을 쓴다면 칠판이 이제 자동으로 커져서 그 부분, 이 칠판 여기 있는 부분만을 확대시키는 특허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다 쓰는 것들이 칠판 수업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뭐 다양하게 여러분 더 꾸밀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꾸며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쓰는 부분이 확대되고 또 선생님 부분이 더 크게 나와서 선생님 강의를 하시고 앞을 쳐다보면 자연히 커지게 되고, 또 칠판을 가게 되면 칠판 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것이 커지게 돼서 여기가 집중할 수 있다. 여기만 더 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더 키우고 싶으면은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확대를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의 녹화 방식에 의해서 더 이렇게 크로핑을 시키고 그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시켜서 더욱 확대를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더 집중된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강의 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어떤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이미 설치된 데는 소프트웨어만 또 우리 트래킹 센서만 이제 카메라죠. 그거만 설치하면 되니까 이 방식에 의한 새로운 VR 믹싱, AR 믹싱 방식을 하고 만약 이 뒤에 크로마키가 있을 때는 또 우리 M스튜디오 방식을 써서 이거 적용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강의 녹화 시대가 열렸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강의실에서 새로운 다양한 화면들을 만들어서 보일 수 있고 거기에 보이는 내용도 이렇게 어떤 장면을 보인다거나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서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다용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장비들을 써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방송국에서 만드는 것처럼 할 수 있는가를 놓고 볼 때 저희는 새로운 강의 녹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새롭게 전 세계에 특허 기술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화 다름이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감사드립니다.